안녕하십니까. 박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그 1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도 힘들게 했고, 여러분들 많이 막판에 그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 2022년도 9.9까지 기출이 이제 그 해설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교정학은 뭐 중하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평균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기본서와 그 다음에 법령집을 철저하게 분석했냐, 정확하게 공부를 했냐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출제 분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출제 분석을 잠깐 하면은 자, 교정론 파트와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져서 시험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교정론 파트가 그 1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13문항이 출제가 됐고, 형사정책문항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그 배열은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 교정론 쪽에서 법령이 매번 이야기했던 대로 9문항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론 이론 파트에서, 자, 형사정책 이론, 형사정책 법령 파트에서는, 자, 두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론과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교정론 쪽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 이론에서 5문항이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의 배열은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렇게 시험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형집행법은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교정론 쪽에서 형집행법 파트가 대체적으로 9문제, 8문제, 9문제를 꾸준히 차지했는데, 요번에도 9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출제 경향표를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형사원칙 관련된 법령 쪽에서 요번에는 소년법 한 문제와 그 다음에 보호소년법 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일반적으로 보호관찰법이나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는 전혀 출제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사실 지엽적인 형사정책, 보호 관련 법령 쪽을 공부할 때 많이들 힘들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출제 영역이 소년법, 그 다음에 보호소년법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출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도에 대한 부분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요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지엽적인 문제의 형태인 단답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매번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옳은 거 찾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틀리는 거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 패턴인데, 자, 틀리는, 옳은 거를 찾는 문제의 형태가 8문제, 그 다음에 틀리는 문제의 형태를 찾는 게 12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일반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은 60점대는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좀그 세심한 배려를 좀 해갖고 수능 문제를 출제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론 쪽에서 이론 부분과 그 다음에 저 법령 부분을 가지고 나눠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자, 이론 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용자 처우 모델인 교화 개선 모형을 물어보는 형태가 한 문제 출제가 됐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누진계급에 있어서, 자, 이 문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수험생도 있을 거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찍었던, 자, 누진계급에 점수제를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 패턴이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도소 과밀 수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막판에 옳은 지문 특강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2016년도인가 이후에는 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영 방식에 따른 작업 분류에 있어서, 자, 관사, 직영 방식, 그 다음에
위탁, 단가 방식, 노무, 수부, 임대 방식, 도급 방식을 물어보는 형태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해줬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시 노무와 그 다음에 도급 작업의 장단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 패턴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은 징벌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상호제도에 관련된 징벌 문제. 자, 그 다음에 분류심사. 자, 분류심사에 관련된 게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없었지만 제가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결수 부분뿐만 아니라 사용 확정자에 관련된 것도 한번 꼭 정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역시 사용 확정자와 미결수에 관련된 문제가 법령에서 한 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작업과 직업 훈련에서 두 문항을 물어보는 형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무기 사용 요건. 자, 강제력 사용 요건과 무기 사용 요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기 사용 요건에 관련된 거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엄중 관리 대상자. 여러분들 매번 얘기했지만 특별한 보호 쪽과 그 다음에 엄중 관리 대상자를 한 거를 묶어갖고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급 쪽에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호 영역 쪽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자, 엄중 관리 대상자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중 관리 대상자는 9급 쪽보다는 7급 쪽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엄중 관리 대상자가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업과 직업 훈련과에 연결되는 부분인 외부 통근제. 외부 통근제는 매번 중요하다고 했지만 외부 통근제가 역시 한 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정기 재심사 사유. 부정기 재심사 사유가 시험에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것처럼 그 안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작업과 직업 훈련 쪽에서 두 문제. 그러면 사실 외부 통근제랑 연결시켜서 본다라면은 이쪽에서만 무려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을 좀 그 좀 더 좀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출제 그 감안을 해서 출제를 했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원칙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 법령에서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소년법 형사사건에 관련된 소년법 한 문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소년법에서 출제가 됐고 나머지 보호관찰법이나 전자장치 부착법이나 이런 데서는 일체 출제가 없었던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원칙 이론에서는 아노미 이론을 물어봤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자 단독 문제로 뽑아서 한 문제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이하게도 이 문제를 우리 수험생님들이 조금 버겁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자, 소년사법에서 자, 4D 정책인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본 문제가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이버전 네, 형태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쪽에서의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쪽인 통제 이론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통제 이론은 뭐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통제 이론의 학자를 물어보는 형태였기 때문에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있어서, 자,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의 학자와 그 다음에 학자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출 지문에서 크게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출제를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쉽게도 전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기존에 벌써 한 2년 전부터 법령 위주로 시험 문제가 쭉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법령의 형태가 기존에보다는 좀 줄었던 11문제의 형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16문제에서 16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보다는 좀 적게가 출제가 되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도 요약서로 공부를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감을 좀 느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한 법령집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패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큰 틀에서 뭐 벗어나지 않게끔 출제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염두해서,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수험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학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단순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기본서와 법령집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지 내년 2023년도 시험에 좋은 성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6일 날 시행한 기출 오름지문 특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20문제 80개 선택지 지문에서 무려 42개를, 42개를 적중했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출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의 패턴이 잡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부터 2023년도를 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교정학만큼은 기출 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이게 그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는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할수 있게끔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머튼의 아노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출제됐는데, 자, 머튼의 아노미론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구나, 그 다음에 기호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자, 문화적 영향력에 의해서 형성됨으로써 문화적 목표와 그 다음에 제도적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구조적 긴장이 생기고, 여기서 아노미가 발생하는 거를 바로 머튼의 아노미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 없었고, 2번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 더 제한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거. 자, 4번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자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 지문은 자그 오름지문 특강 14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적중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셔서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 최상의 난도의 문제는 사실 출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 개선 모형. 자, 교화 개선 모형 물어봤는데, 자, 이거 수용자 처우 모델에 관련된 거죠? 처우 모델에 관련돼서 기본서를 수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강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용자 처우 모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자, 처벌을 위한 교정. 처벌을 위한 교정과,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봤던 교화 개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법 정의를 위한 교정. 사법 정의를 위한 교정.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처벌을 위한 규정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구급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화 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 적응 모델, 그 다음에 의료 모델, 그 다음에 재통합 모델, 기억나시죠? 그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법적 정의에 관련된 거는 공정 모델의 형태를 물어보는 형태. 자, 그 중에 교화 개선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건데, 금방, 자, 선택지 1번 지문을 선택지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됐는데, 박스형 첫 번째 지문이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지문을 보면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 치료 나왔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다 금방 알고 있는 것처럼 의료 모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특강 때는 적응 모형, 의료 모형, 재통합 모형,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적응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편으로 자, 개선 모형이다, 경제 모델이다, 그 다음에 경제 모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결함 있는 범죄인은 처우 대상자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혹한 형벌을 지향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재통합의 모델 같은 경우는 수용자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했던 지역사회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회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화 개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재통합 모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제 소년사법에 있어서 자 4D, 비범죄, 비시설, 적법 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느꼈었던 부분도 그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소년사법의 개선은 뭐다? 소년사법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바로 소년사법의 자 네 가지 정책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범죄, 비시설, 적법 절차, 전환 제도에 대한 활용으로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두 번째인 형태인 비시설은 자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 소년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나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를 통해서 소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시설 수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금방 보일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출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크게 자 상호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 2번과 그 다음에 3번, 4번의 지문을 제가 특강에서 3월 6일 하루 특강에서 옳은 기출 옳은 지문 특강에서만 3개의 형태를 다 적중시킨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자 1번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 부과할 수 없다. 일사 그 기억나죠? 일사부재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후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자, 그죠? 자, 동법 109조 4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징벌유예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 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그 다음에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114조 1항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죠. 금방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4번 징벌 집행의 면제와 일시 정지는 허용된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자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자,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13조 1항의 내용이죠. 뭐 금방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법령을 쭉 펼쳐서 법령을 그대로 남은 넣어서 냈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익숙함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징벌 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 단답형의 형태로 문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누진 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여러분들 이거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잉글랜드, 아일랜드가 점수제고 고사제는 다른 표현으로 기간제다. 심사제라고도 하는 부분인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행영상적이 교도관의 보고에 따라서 어떻게 징금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에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와 엘마레제는 자, 이 점수제의 형태로서 다른 표현으로 책임 소각제라고도 하죠. 책임 소각제라고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책임 점수를 부여하고 행장이나 작업이나 면학 정도에 따라 부여받은 책임 점수를 소각하는 방식을 바로 점수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잉글랜드제 같은 경우는 3단계의 형태로서 마코누키의 3단계 잉글랜드제는 3단계의 형태로서 독고, 홍고, 그 다음에 가석방의 형태를 갖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제는 크로프튼이 창안했고 4단계의 형태로서 뭐가? 중간 과목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독고, 혼고, 중간 과목, 가석방. 자, 그 다음에 엘마일의제는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와 그 다음에 상대적 부정경을 결합한
행영의 결정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엔 작년 7급에 있어서 이거를 펼쳐갖고 제가 그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응용해서 그냥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출제가 사실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너무 좀 당황스러운 형태의 문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다이버전 하면 쌤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전환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자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해 범죄인을 처벌하는 제도를 다이버전이라고 하죠. 자 역시 여러분들 6번의 경우에도 자 기출 오른지문 특강에서 두 개의 지문을 적중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왔고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딱 보죠. 1번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을 축소했습니까? 확대한 거지? 답이 금방 보이는 부분이죠. 자, 2번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옳은 지문 21번과 유사한 형태로 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 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4번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자, 여러분들 옳은 지문 특강 23번과 유사한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봅시다. 블럼스타인의 주장한 과밀수용. 자,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답은 찾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부분이고,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 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 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익한 전략을 말하는 거죠. 무익한 전략. 자, 부금 인구 감소 전략.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자,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크게 좌지되는 형태로서 지나친 장기 구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형태로서 고전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 자, 구금 감소 전략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형태로 여러분들 다 알죠? 자, 입소 전 단계와, 그 다음에 입소 후의 단계인 정문정책과, 자, 후문정책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거,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거를 물어본 형태로서 답은 2번이 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법 절차와 과정의 개선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교정설의 수용 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 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고, 자, 선별적 무능력화. 자, 무력화 기억나죠? 자, 무능력화는 집합적 무능력화와 그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로 구분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중에 선별적 무능력화를 물어본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 7번 지금까지 쭉 푸른 문제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7번 문제가 가장 잘 만든 문제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봅시다. 자, 문제 8번에 있어서 노무 작업과 도구 작업에 대한 건데 교도 작업의 종류에 있어서 자, 교도 작업의 종류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신청 여부에 따라서 자, 신청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자, 일반 작업과 그다음에 신청에 의한 작업으로 나눠지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 작업 목적에 따라서 작업 목적에 따라서 자, 생산 작업과 그 다음에 운영 지원 작업. 자, 그 다음에 직업 훈련 교육으로 나눠지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경영 방식에 따라서 자, 경영 방식에 따라서 직영
관사 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 단가 방식.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노무, 수부, 임대 방식.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급 방식의 형태. 자,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인데 그 중에 자, 노무 작업과 도급 방식을 물어본 형태, 도급 작업을 물어본 형태고, 도급 작업은 여러분들, 도급 작업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교도소와 사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약정 계약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약정 계약. 자, 그 다음에, 자, 노무, 수부, 임대 방식은 뭐다? 몸뚱아리만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어? 노무원을 제공하는 방식. 다 기억날 겁니다. 자, 그 중에, 자, 도급,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물어본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노무 작업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몸뚱아리만 제공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 다음에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는데 유리해?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는데 곤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도급 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확보가 곤란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급 작업은 구애 작업으로 인한 개호 부담이 크지만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압박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자, 도급, 노무 작업 같은 경우는 자, 설비 투자에는 크게 부담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취업비가 필요할까 안 할까? 취업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본이 없어도 자 시행이 가능하며 제품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도급 작업의 경우에는 자 작업의 대형성으로 높은 수익을 수익이 가능하지만 자 대량 작업을 전제로 함으로 수용자의 대규모 취업이나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자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급 작업과 노무 작업의 사실상 장단점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시험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봅시다. 9번은 분류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주 수십 번도 더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분류심사 제외 대상자와 그 다음에 분류심사 유예자는 반드시 숙지하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자,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거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2번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정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기형의 정기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장기형 기준, 단기형 기준이라는 거. 자, 기출지문에서 적중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자, 분류심사 제외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서 바로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자,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자, 미결수와 그다음에 사형 확정자 처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미결 수용자 특례 사항과 그다음에 사형 확정제 특례 사항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비 및 개호 정도에 따라서 일반 경비 시설이나 중경비 시설에 수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의 거실에 있어서는 창관을 금지하고, 자, 그 다음에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데 교도관에 의해 심의에 거쳐, 그 다음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 이송과 적결, 그 다음에 전화통화에 있어서 강조했던 전화통화는 월 3회 이나라는 거. 이거 다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자, 미결 수용자 역시 마찬가지로 거실에 있어서는 창관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자, 머리를 이발과 면도는 짧게 깎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변호인과의 외부 교통권을 보장하며 수사나 재판이나 국정감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고, 자, 공범에 있어서는 분리 수용하는 거고, 그죠? 다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주 및 사망 시 통보에 있어서는 관계 검사 및 법원에 통보한다는 거. 자, 그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 자, 답은 금방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형의 그 10번 문제의 경우에는 선택지 지문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다 적중했던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쌤이 여러분들 저 잘났습니다 하고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도 막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 기출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기출 지문에 대한 거를 반드시 숙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특강도 했고. 자, 근데 기출 지문에서 문제가 통으로 한 문제가 모두 다 적중되는 이런 형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서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맞죠 여러분들? 자, 2번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고 수용할 수 있으나, 여기 맞죠? 자, 근데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혼고 수용할 수 없다? 혼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미결 수용자의 적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적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거. 자, 변호인과의 외부교통권 보장에 관련된 거. 4번, 자, 사형 확정자의 적견 횟수는 매월 4회. 그 다음에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 뭐 큰 문제가 없이 출제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자, 통제이론에 관련, 통제이론 학적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의 서덜랜드나, 그 다음에 특히 서덜랜드나 에그뉴나, 그 다음에 베커, 특히 서덜랜드와 에그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학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이 답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제이론 같은 경우는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 물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탈하지 않고 사회 규범을 동조하는가의 형태로서, 자, 누구나 범죄 또는 일탈 행동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이나 사회적 통제에 의해 제지되는 이론을 바로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답은 금방 보이죠, 여러분들. 나이와 그 다음에 라이스의 통제 이론이라는 거 금방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이의 경우에는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 그 다음에 내부적 통제의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고, 자, 라이스의 경우에는 개인 통제력의 미비와 그 다음에 사회 통제력 부족으로 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한 게 바로 라이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에그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베커의 경우에는 베커의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크게 뭐 어렵게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자,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소년법상 형사사건인데, 자, 여러분들 선택지 지문이 너무 단순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경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지, 성인과 소년에 대해서 나눠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몇 년? 5년. 자, 그 다음에 15년의 유기징역형의 경우에는 몇 년? 3년. 그 다음에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 3분의 1이 지나면, 자,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3번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이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옳은 지문 특강 27번 문제에 적중한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자, 송치할 수 없습니까? 송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소년부는 검사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재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법 49조 2항이죠.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 그 개념과 학자와 개념, 학설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역시 13번의 경우에도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3번의 선택지 지문이 자, 여러분들 그 옳은 지문 특강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레모트의 낙인이론은 여러분들 1차적 일탈인 일시적 일탈과 그 다음에 2차적 일탈인 경력적 일탈로 자, 개념을 제시했고 자, 그 다음에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법집행기관이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자, 법집행기관이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 이거는 낙인이론에 관련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어떤 형태? 애차, 전념, 참여, 신뢰. 이렇게 사회 연대 요소가 범죄를 통제되는 과정을 설명한 형태가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이 되는 거고, 금방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머트는 아노미 상황에 있어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적응 유형. 자, 여러분들, 머튼의 유형에 있어서는 동조, 개혁형, 의뢰형, 도피형, 마지막으로 혁명형,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적응 형식을 제시하였다는 거. 자,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 이론에 있어서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본 거. 다 아시죠? 자, 14번 봅시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자, 작업과 직업 훈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형태가 출제됐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고, 1번 봅시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쌤이 처음에 얘기했어. 징역형 수용자와 그 다음에 금고형 수용자를 합쳐야 된다는 이런 그 논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금고형과 구류형은 신청 여부와 관계 없습니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라 금방 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2번,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 사유 기억나죠? 15세 미만. 그 다음에 문자 해독 능력이나 강의 이해 능력. 자, 그 다음에 징벌 대상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작업, 교육, 교합 프로그램의 취향으로 인하여 직업훈련 실시가 곤란. 기억나죠?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 신체적 조건 등을 인하여 자,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많이 본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에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자, 요 3번 선택지 지문이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많이 느껴졌을 수 있던 부분인데 많이 보이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자, 시행규칙 128조 1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징벌 대상 행위에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소질, 적성, 훈련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좀 새롭게 느낄 수도 있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심신이 허약하고 질병이 있어. 자,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 그럼 차라리 보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이 너무나 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4번, 법무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수용자 이송에 관련된 거,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시행규칙 127조 1항에 관련된 거. 자, 15번 봅시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기 사용 요건과 우리 많이 기억나죠? 무기 사용 요건과 자, 그다음에 뭐 강제력 행사 요건 있죠? 강제력 행사 요건을 물어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무기 사용에 있어서도 수용자와 그다음에 수용자 외 외의자에게 다 사용 가능한 거. 자, 역시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도 수용자와 그다음에 수용자 외의자에게 다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물어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답은 볼 수 있는데 1번과 2번과 3번의 선택지 지문은 강제력 행사 요건이 되는 거죠. 4번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자, 이게 무기 사용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역시 여러분들 기출 지문에서 1번과 2번의 선택지 지문은 자, 그대로 여러분들 적중이 됐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출 지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그 무기 사용과 강제력 행사 요건에 있어서는 수업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 숙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용자 무기 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무기 사용 요건에 있어서는 자,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 기억나죠?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자, 그 사태가 위급 기억날 겁니다. 위급한 때. 그 다음에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자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 기억나죠? 위험물. 자, 그 다음에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라 폭동 기억날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그 다음에 도주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밖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 기억날 겁니다. 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다음에 강제력 행사 요건까지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봅시다. 자,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많이 이야기했던 특별한 보호와 그다음에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엄중관리 대상자는 세 가지 형태로 자, 조직폭력 수용자, 자, 그다음에 뽕가리, 우리끼리 얘기하는 뽕가리, 마약류 수용자,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심 대상 수용자,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지정 대상 반드시 숙지하라고 얘기했고 아마 다 대부분이 숙지를 했던 부분일 거고, 자, 그다음에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조직 폭력 수용자 지정은 누가? 소장이. 해제는 분류처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은 누가? 소장. 역시 해제도 분류처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관심 대상 수용자는 원칙은 분류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거고, 예외적으로 자,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통하는 거고, 역시 해제에 있어서도 자, 원칙은 분류처 위원회의 의결이고, 그다음에 해제에 있어서도 자, 예외적으로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통한다는 거. 그 기억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폭력 수용자에 있어서 처우 제한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하는 거를 금지한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음성적 세력을 형성 집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 수용자의 자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견 시 어떻게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마약류 수용자에 있어서는 자 1번 같은 경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자, 마약류 수용자에 있어서 마약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변 채취를 한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외의자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 다만 어떻게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에 의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 봅시다.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자, 금방 얘기했죠. 여러분들 강제에 의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한 명당 몇 명? 자, 10명 이내로 한다는 거. 자, 2번 문제가, 선택지 2번 문제가 여러분들 살짝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10명인지 20명인지 막 헷갈렸을 겁니다. 자, 근데 3번, 소장은 관심 대상자,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는, 자, 교도관행위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조상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자,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부여할 수 없다.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접근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2번과 3번이 좀 헷갈려서 틀렸던 수험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헷갈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에 있어서, 외부 통근 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사법형 외부 통근제와 행정형 외부 통근제. 자,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인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행정형 외부 통근제를 하는데, 행정, 자, 외부 통근제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알죠? 외부 기업체의 통근 작업, 외부 기업체의 통근 작업. 우리 이것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지? 이거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간다고 버스로 하기로 했지? 자, 그 다음에, 자, 교정시설 안, 교정시설 안에 외부 작업장. 자, 다른 표현으로 개방지역 작업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 뭐라고? 우리 도보라고 했잖아, 도보. 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 1번 봅시다. 소장은 외부 통근자에게 수용자 자치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역시 적중된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근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절차에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시행규칙 121조의 내용이고, 자, 4번. 소장은 일반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외부 통근 작업에 있어서, 야, 어떻게 버스와 그 다음에 교정시설 전체를 물어보고자 전체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자, 개방과 완화급, 그 다음에 교정시설 안에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의 경우에는, 자, 일반까지 포함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 봅시다. 18번. 보호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호소년법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1번 봅시다.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자, 요게 삭제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삭제된 내용. 2016년도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자, 2번 봅시다.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 자,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그 다음에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원내 봉사활동, 원내 봉사활동이, 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내 봉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 자, 3번이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러분들 뭐야?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만 할 수 있다. 그죠? 보호소년법 14조 3의 자,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자, 19번 봅시다. 자, 19번은 부정기 재심사 사유 물어본 겁니다. 전체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서 부정기 재심사 사유 관련된 물어본 거고 옳은 짐은 특강 11번에서 그대로 다 적중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수용자에게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자, 부정기 재심사 사유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 중에 1번 기억인 수용자가 지방 기능 경기대에 입상한 때 자, 전국 기능대 그죠? 다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수용자가 현재 수용에 근거가 된 사건에 의해 추가적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벌금형입니까, 여러분들? 금고형이죠. 금고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자, 그다음에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분류 심사의 오류. 그다음에 수용자가 학사하기 학사 기억나죠?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마지막 20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요약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던 형태지만 아마도 일정 부분 학습을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 기출 해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자, 작업과 직업 훈련 또 나왔습니다. 작업과 직업 훈련에 관련하여 교정서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을 받게 하였다.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 96조 1항의 내용이죠. 자,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 교정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죠? 일반경비처우급이 아니고 뭐죠?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죠. 자, 2번 장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자, 이거 여러분들 사례의 패턴으로 사례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자, 이 사례의 문제를 출제한 형태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있어야 되죠.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며칠간 2일간 그다음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용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단서 규정이 있는 거 기억나죠?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죠?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수용자에 대하여 교화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 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들 역시 이 문제도 사례의 형태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기억해야 되죠? 형집행법 73조 3항에 자, 작업 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그죠? 다만 본인이 가족생활 부조, 그 다음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적법한 조치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자, 직업훈련 직종 및 선정, 직종 선정 및 훈련 과정 인원은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그죠? 시행규칙 124조 1항에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적법한 조치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의 패턴은 여러분들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아마 상대적으로 교정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수험생들은 지문의 형태도 길지 않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2023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 요약서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서의 형태로서 교정론과 형사정책론의 개념 숙지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확인했지만 기출지문에서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80개 지문 중에 무려 42개의 지문이 적중되었거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출 오른 지문의 형태인 지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지 2023년도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고, 그동안 그 고생했던 우리 수험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